왜 그런 건가요? 후보가 없어요? 기초위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이 잡음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제 이제 그 경쟁력을 고려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하는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별로 이제 기분 좋지 않는 얘기지만 이 도의원, 광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좀 드물고 희귀해서 어쩔 수 없이 단수 추천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이미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볼 때는 그게 이제 보수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몰락하고 보수가 분열됐던 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만고만한 후보들 중에 단수로 추천을 한다 보여지고요. 고마운 얘기인데요. 우리 이도영 국장님. 남의 집 얘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게 우리 한번 좀 둘봅시다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이제 세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요. 경쟁력, 도덕성, 그 다음에 당성, 정체성.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 세 가지를 두루두루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요인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이제 문제를 삼죠.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다 구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당 저당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분을 제가 한사코 공천을 안 줬어요. 시장 선거나 잘해. 내가 공천 심사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있겠다 이렇게. 그죠? 세웅지마입니다. 그게 세웅지마예요? 맞아요? 어떤 분은 이제 상당히 그 지역에서 뭐 토대도 있고 돈도 좀 많고 그런 분이었는데 내용적으로 부인이 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천 심사위원들이 아니 뭐 그냥 서류가 아니고 내용적인데 어떠냐 했는데 제가 한사코 반대를 해서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켰죠. 한영준 의원님을 시민단체 공천 검증 위원으로 모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재 이제 인천시에 있는 한 구청장이 뇌물 공여 혹은 혐의로 이제 재판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굳이 그분을 공천한 뭐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그 시민 눈높이가 아니라 특정 시민 눈높이인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공정성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시민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특정 이념 편향으로 적격 부적격을 뽑는 경우. 이 경우 그 인천시 한 구청장이 이제 그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 좀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도 또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공천심사위원 했을 때는 이런 분 공천 안 했는데요. 네. 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건데 그럼 정당 공천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진짜 풀뿌리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될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향후의 정당이 그 기초위원 내지 뭐 기초단체장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실제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기 뭐야 조기축구회 또 하나는 향후회. 조기축구회보다 향후회가 세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놓고 향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 공천이 빚어내는 그 부작용보다 더 큰 심한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향후의 공천. 아유.